플레인이라는 동작의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게요. 자, 양손으로 롤다운바를 일단 잡아주실 거고요. 얘를 잡아당기셔서 두 다리를 롤다운바에 엉덩이 넘고 걸어주실 거예요. 자, 발끝은 저축 굴곡으로 만들어주실 거고요. 일단 양손으로 업라이트에 어깨보다 살짝 위쪽 라인에 잡아주셔서 자, 팔을 최대 필 수 있는 만큼 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허벅지 뒤쪽 힘으로 발끝을 최대 멀리 찍어서 골반 중립에서 동작을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네오부터 먼저 동작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접어서 몸 쪽으로 가져옵니다. 이때 최대 접어주실 거예요. 자,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부터 말아 올라갈 건데요. 이때 무릎이 양쪽 귀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내쉬면서 체중이 목에 실리지 않게 윗등에 넓게 올라갑시다. 복근힘도 있으셔야 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해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꽉 조이면서 고관절 앞면을 열어서 발끝을 멀리 터치해 주실 거예요. 이때 가슴 밑에서 무릎까지 한 줄 라인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. 자, 내쉬는 호흡에 위에서부터 하나, 하나 분절하면서 임프린트를 거쳐서 골반의 중립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. 한 번 더 할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접습니다. 자,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부터 말아서 체중이 윗등에 넓게 자, 무릎이 귀 옆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.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여서 고관절 앞면을 열면서 발끝을 멀리 터치 가슴 밑에서 무릎 한 줄 라인 만들고 자, 내쉬면서 윗등 늘려서 하나 하나 분절해서 임프린트를 거쳐서 중립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. 자, 이제 두 호흡 가볼게요. 자, 마시면서 기다리고 자,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체중 윗등 넓게 자,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여서 고관절 앞면을 열고 윗등 늘려서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엉덩이부터 말아서 윗등 넓게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꽉 조여서 고관절 앞면을 열고 윗등 늘려서 하나 하나 분절해서 골반 중립까지 하나 더 갑시다.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동작 끝내줄 거고요. 자, 이 동작은 분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.